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Jake's TV.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자, 초급 단어 10개. 오늘도 같이 같은 글자로 끝나는 단어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차곡차곡 다들 계속해서 잘 따라오고 계시죠? 반복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발음 잡고 그러면 자신감 올라오고 자신감 올라오면 바로 여러분 중급 단어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급 단어 맨 처음부터 올라오는 것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20개니까 20개 도전하시면 아마 예, 뭔가 좀 도전적이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Okay, it's gonna be really challenging, right? 자, 오늘도 준비된 내용 바로 들어가 볼까요? Ready? Here we go. Number one, M-O-S-T. OST로 끝나는 단어인데요. 자, 이 OST로 끝나는 단어들 중에서 MOST처럼 이렇게 OST로 끝나는 단어들은요, 대부분 발음이 OU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대부분이란 뜻이지만, 예, 우리가, most, 절대 most가 아니에요. MOST예요. 그러니까 U 발음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그 most, 그래서 most, 그럼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Most. Most.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이 미드나 실제 회화나 이런 걸 하실 때도 보면은 most. 그래서 T 발음이 거의 안 들리는 거죠. 따라해 보세요. 맞습니다. Most. 그리고요, 얘와 비슷한 게 있죠. Almost. 있죠, 여러분? A-L-M-O-S-T. 자, 그러면 잘 보세요.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모두 다! 그러면은 A-L-L. All. All이에요. A-L-L. 그리고 9명 정도, 한 8명 정도 된다고 먼저 칠게요. 8명 정도 되면은 뭐 대부분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래서 대개, 대부분 그런 느낌이 most예요. Most. 그리고 8명과 10명 사이에 뭐가 있어요? 거의 빼놓지 않고 다 오는 거죠. 그게 almost예요. 그래서 원래 all과 most를 합한 단어예요. 근데 그게 l이 하나 빠져서 almost가 된 거죠. 이제 아시겠죠? 왜 almost라는 단어가 생겨났는지. 뜻도 all과 most 사이입니다. all은 10개, most는 8개, 그 다음에 almost는 9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대부분이 바로 most, 발음 most. 자, 그 다음엔 거의 대부분 9개 정도 되면 almost. almost는 발음은 almost 하는 원어민들도 있습니다. almost 해도 되고요. almost 해도 됩니다. 자, number 1은 됐고요. number 2.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발음 똑같습니다. 이거 호스트 아니에요. 호우스트예요. 알았어요? 아시겠죠? 자, host. host. your turn. 주인이란 뜻도 되고요. 주의하세요. 생물학에서는 숙주란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생충이 있으면 기생충이 들어가서 사는 대상. 그래서 예, 숙주. 근데 이게 중상급 정도 단어이기 때문에 일부러 뜻은 안 써드렸어요. 그냥 듣고 흘리세요. 그 다음에 동사는 꽤 많이 쓰입니다. 이게요, 중급하고 초급 사이의 단어로 개최하다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뭘 개최하는 거니까. 그래서 host the Olympics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시면 바로 올림픽을 개최하다라는 뜻이에요. host the Olympics. host the 이렇게 되는 거죠. host the Olympics. Olympics. 아시겠죠? Olympics.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됐고요.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 요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죠? G-H-O-S-T. Ghost죠. 이것도 Ghost 절대 아니에요. Ghost가 아니고 Ghost예요. Ghost. Ghost. 보세요, 이렇게 한꺼번에 단어들을 묶어서 하니까 발음은 그냥 해결되잖아요. 유령이란 뜻입니다. 예, 유령. Ghost.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나왔던 몇 년도더라? 199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요. Oh my love, my darling, I've hunger for your touch. 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죠? 예. 네. 뒤에 가서 멜로디 살짝 사라지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 사랑과 영혼의 원래 제목이 Ghost예요. Ghost. 제가 알기에는. 자, 그래서 됐고요. 90년에 나왔던 영화 맞네요. 제가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Number 4. Post. 아, Ghost 연습하셨죠? Ghost. Number 4. Post. 똑같습니다, 발음. P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절 보세요.
어디 뭐가 있으면 거기에 게시하는 거, 올리는 거, 뭔가 보여주려고 올리는 거, 그 post라고 합니다. 보세요. post, post. 됐죠? Your turn. 그래서 걔를 게시해 라고 붙이는 거 뭐예요, 여러분? 뒤에 끈끈이 뗐다 붙였다는 거. 그래서 그걸 post-it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확한 말은 post-it, post-it 이렇게 들리는 거죠. post-it이 아니고 post-it 됐고요. 그 다음에 게시해 주는, 어디에 올려주는 사무실, post office. 그게 우체국인 거죠. 동시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 SNS 같은 소셜 미디어에, 여러분 뭐랍니까? 소셜 미디어. 우리나라에서는 SNS라고 한국 사람들 많이 하지만 원어민들은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SNS예요. 거기에 포스팅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포스팅이에요. 포스팅. 게시하는 거. 게시물, 게시, 포스팅. 아시겠죠? 자, number 5 가겠습니다. coast. C-O-A-S-T. 저를 보세요. coast. 한국 있으면 한국의 해안선. coast. coast. 아시겠죠? 자, 그래서 코우스트예요. 코스트 아닙니다. 코우스트예요. 그래서 해안을 이야기하고요. 해안선. 그래서 이 단어는 중급에서 조금 못 미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는 코스트가 제일 어려운 단어 정도에 해당돼요. 예, 뭐 호스트가 숙주라는 뜻으로 쓰이면 그거는 중상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발음 한번 따라해보세요. Your turn, 해안선 떠올리고 coast.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부 다섯 개 복습할게요. The first half, review time. Number one. 자, 뭘까요? 맞습니다. 대부분에서 10개 중에 8개 정도 되면 바로 most.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완전 다 차면 all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 한 9개 정도 되면 almost. 됐죠? 자, number two. 주인, host. host. 됐죠? 이게 그래서 진행자란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host of this program.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저잖아요. 그죠? 네, I'm your host of this program, right? 자, 그 다음에 number three. ghost. number four. post. post. 됐고요. number five. 해안선. coast. coast. 됐습니다. coming up, the second half. Number 6.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R-O-A-S-T. 발음이 로스트 아니고요. 로우스트예요. 그러니까 R 발음은 항상 입술이 나간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로, 로, 로우, 로스트, 로스트, 로스트 해서 발음 다 알듯이 끝에 으 너무 붙이지 마세요. 로스트 이거 아니고 로스트 해서 구운, 그래서 구워진 이런 뜻도 되고, 동사로는 당연히 굽다, 볶다, 커피 같은 거 볶을 때도 로스팅 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로스팅이 아니고 로우스팅이에요. 로스팅. 아시겠죠? 로스팅.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운, 이렇게 잘 돌려가면서 구운 치킨을 뭐라고 해요? 로스트 치킨. 로스트 치킨. 치킨처럼 들립니다. 치킨이라고 안 들리고요. 로스트 치킨.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로스트는 동사로 볶다, 굽다는 뜻이 있고, 형용사로는 예, 그런 말이 부담되시면 형용사, 동사 이런 거 버리시고 예, 구워진 이란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Number 7. 자, 보세요. 아니면 이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T-O-A-S-T, toast. 건대하다는 뜻으로는 중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먹는 빵 있죠, 토스트. 그거 토스트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toast. 너무 발음 쉽죠? 똑같잖아, 앞에 나온 거라. toast. 맞습니다. toast. 됐습니다. 그래서 빵, 토스트 빵을 만들다 혹은 건배하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건배 혹은 그 빵 자체도 다 토스트라고 합니다. 됐고요. 나온 김에 발음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요거는 초중급 정도 되는 단어입니다. B-O-A-S-T, boast, boast. 자랑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급에 가까운 단어예요. 아시겠죠? 해보세요. boast, boast, your turn. boast, 자랑하다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7번까지가 발음이 오우로 되는 발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렇게 OST로 끝나는 단어가 그 앞에 O가 없잖아. 그러니까 OAST로 끝나지 않고 ST로 끝나는 단어들을 지금 모은 거거든요. ST. 그런데 그 중에 요거
8, 9, 10은요 발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8번부터 갑니다. Number 8, F-R-O-S-T. 자, 이거는 초중급, 초급과 중급 사이에 있는 단어예요. 따라 해보세요. Frost. 이거는 F-R-O-U가 아니고요. Fra. 입술이 한 번만 움직입니다. 아, 전에 나왔던 단어들은 전부 다 O-U 움직였지만 얘는 Fra. Frost. Frost. 추워. 그래서 허리란 뜻이에요. 서리. 아시겠죠? 해보세요. Frost. 맞습니다. Frost예요. 그래서 여러분 bite가 뭔지 아시죠? 물단 뜻이에요. bite 할 때 물다, 물다, bite. 그래서 보세요. Frostbite, frostbite. 그러면은 서리가 와서 문 거죠. 추운 게 문 거. 그게 동상이에요. Frostbite는 중급 이상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동상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발에 이게 추울 때 발이나 손 같은 데 걸리잖아. 이게 얼어가지고 피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그게 frostbite예요. Frostbite. 됐죠? Frostbite. 그 모으셔도 되고 아셔도 됩니다. 자, 부담되시는 분은 버리세요. 설이 됐고요. 설이. 자, number 9. Cast. 앞에 나온 발음이랑 똑같아요. Frost. 에다 fra만 빼보세요. 그러면 cast. Cast. 예. 이거 여러분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 거 Costco라고 하잖아요. 그걸 만약에 cost 이렇게 발음하면 영국식이고요. Cast 하면은 미국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회사다. 그래서 Costco 아마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제 추측에는. 자, 그래서 됐고요. COST는 주의하세요. 비용이란 뜻도 있고 비용이 들다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How much does it cost? 이거 쓰잖아요. 근데 예문은 안 써드릴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많이 쓰인다라는 거. 지금 하는 단어들이 다 회화를 위한 기본 단어다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기 위한 방법이고요. 자, 포인트는 따라해보세요. Cost. 예, 비용이 지금 나오는 거죠. Cost. 됐습니다. 그래서 여행 경비라고 할 때 여행 드는 비용 그런 걸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the travel costs. The travel costs 하면은 바로 S 하나 붙여가지고 여행 경비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역시 아시던 예, 알고 싶으시면 아시고 아니면 부담되시면 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Last number 10. Lost. 똑같아요. 얘 발음도요. Lost 이러면은 영국식이에요. Lost 그러면 lost. 아까 나왔던 frost 그 다음에 cost, lost 다 아 발음처럼 나잖아요. 똑같은 발음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이란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lose의 과거형인 예, 바로 졌다라는 뜻도 됩니다. 두 가지 뜻이죠. 따라해보세요. 랄랄라 lost 아니 lost 아니에요. 절대로 랄랄라 lost, lost 아시겠죠? Lost예요. Lost.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식 영어에서는 당연히 LAST는 last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하나 알아두세요, 여러분. 길을 잃었다고 할 때, 나 길 잃었어. I'm lost. I'm lost. I'm lost. 나 길 잃었어요. 이게 어디에서 길을 잃었을까요? 사랑 속에서 길을 잃으면은요. I'm lost in love. 이런 식으로 in 다음에 대상을 쓰면 거기에 이제 길을 잃었다, 푹 빠졌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Lost in love가 사랑에 푹 빠졌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에서 길을 잃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lost in something 하면 뭐뭐에 들어가서 푹 빠져서 헤매고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Air Supply라고 하는 그룹 노래 중에서 Lost in love and I don't know much was I thinking aloud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나중에 팝송 노래방에서도 한번 다뤄드릴게요. 할 거 진짜 많네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여기까지 됐습니다. 저 복습하고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e second half, review time. Number 6. 자, 굽는 거죠. 막 돌려가면서. Roast. Number 7. 건배 아니면 만드는 것. Toast. 자랑하는 거. Boast. Number 8부터는 발음이 달라집니다.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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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자, 그래서 설이 Frost. Frost. Number 9. 비용이 얼마 들다? Cost. Cost. Number 10. 맨 마지막으로 길을 잃은 Lost. 그래서 미드 제목 중에 Lost라고 있잖아요. 그죠? 김윤진 씨가 나왔던 Lost라고 하는 거 됐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반복해서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광고도 봐주시고 열심히 밀어주시고 그래서 저도 다음번 열심히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응원 늘 감사드리고요. 주위에 이렇게 단톡방이나 이런 데 링크 걸어서 보내주시고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여러분 이근철 TV 검색하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Thanks a lot. Take good care. Bye.